추워가지고 막 추위 싫어가지고 막 맨날 하는 거하고 추워가지고 좀 이렇게 그때는 힘들어도 막 버티잖아? 며칠 버티고 며칠 한달 버티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처음 추울 때가 추운 거지. 좀 추워지면은 춥긴 추운데 잘 버티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건데, 자연적인 원리인데, 내가 내 스타일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이 그렇다는 거야. 아니, 일례로 들어서 옛날 내 어릴 때 그 부모님들이나 그 사는 인생하고, 요즘 사는 인생하고 같아? 예? 아니잖아. 조금이라도 어릴 때는 막뭐 해도 애지간하면 막 버티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지. 조선시대 때 살아온 그 사람들 보라고. 다 살게 돼 있어. 면역력이 약해져 가는 시대다. 자꾸 그거를 이렇게 테리 보면 맨날 이 약선전이야, 이게. 맨날 약선전. 나당 있는데 당도 그거 맨날 보면 그거 스트레스예요, 그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맨날 체크하면 인생이 그 편한 인생인가 그게? 죽을 때 죽더라도. 갈때 가더라도, 아니, 운동 열심히 하면 돼, 당은. 음식, 조금이라도 그거 따지면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거 무슨 인생이냐고, 그게. 먹을 건 먹어야지. 안 그래? 아니, 또 이상한 소리 한다. 키토, 청간운, 갑, 을, 병, 정, 기토가 천간에 갑목이 있다. 갑기압이 된 거죠. 이걸 뭐라 그래? 쟁압이라고 하나? 갑목이 갑목을 봤다. 좋은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른 좋은 걸본 거잖아. 여기 좋은 게 있는데 다른 좋은 게 온단 말이야. 좋은 거죠. 아, 안 좋은 거야. 참 그냥 인간이라 웃긴 거야. 여기 좋은 거 있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게또 온단 말이야. 고민 때리잖아. 크게 고민 때릴 거 없잖아. 근데 고민 때린다니까 이게. 좋은 거를 갖다 줘도 고민 때려요. 그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분필 요거 있는데 요거하고 쭉 비슷한 거 가져온 거야. 그러면 요거 써볼까 하면서 쓰는 거 아니야?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뭐 마치 이 직장 좋게 다니는데 다른 직장 제안 들어오는 것도 되잖아. 그거는 이제 다른 글자에 따라 달라지겠죠. 상담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어떻든 기토가 있는데 이거 그 문제는 없는 거잖아. 그 요거는 힘든 건데 좀 편한 게온 거죠. 근데 이제 이 갑목 있는 경우도 이제 올해가 계묘년을 보냈으니까 이 기토가 이게 지겨워지고 요게 새롭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응? 다 고만고만한 건데.
그렇게 또좀 따져보시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오면 직장이라든지 뭐 남자 문제, 뭐 배우자 문제 이런 걸로 보더라도 일단은 전체적인 사주를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주 보면서 항상 서로 머리를 맞대야 돼. 여러분, 상담하는 건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착각하지 마, 그거. 자기가 신도 아니고. 이 사람을 설득시켜줘야 돼. 이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요런 운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요런 운인데 지금, 본인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 내리게 해줘야 돼. 네? 피해갈 건 피해가고, 요건 요런 패턴, 요런 현상이니까, 이거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 내가 이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상담이 굉장히 편해져요, 여러분. 근데 처음에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거든. 아, 내가 이거 공부했으니까, 얘한테 내가 통보적으로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호승심이 있거든. 나도 그랬으니까. 상담이 아니야, 그건. 자기 업산는 거야, 업산는 거야. 물론, 근데 당연히 또 그렇게 가요.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그런 거를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얘기야. 제일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실력이 없어도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 사람 입장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뭐 알았다고 이 사람이 뭐 정신적인 충격을 받든 안 받든 내년에 뭐, 애인 생기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타로 같은 것도 그 영적으로 보는 거잖아. 그럼 맞춤은 뭘 거냐고 그런 식으로 그따구로 얘기하면 그 사람, 상대방한테 그 좋은 거야? 아니잖아. 그죠? 입 조심해야 돼, 입 조심. 아이고, 나도 안 되면서, 진짜. 기토가 이거 있으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작년에. 그죠? 예. 이거 있으면서 이게 들어오면은 이제 유혹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 갑목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예? 애정운으로 보면 갑목 갈아 타는 건좀 그렇지 않나? 거기도 임자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혼하고 글로 가세요. 이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 내리게끔 만나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사주 팔자가 있으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생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지. 갑을 모금이. 어쨌든, 갑이 있는데 갑이 있으면 중관이라고 그러는 거고, 을이 있는데 이런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정관이 있는데 평관운이 온건 아니잖아. 이해되죠? 정관을 다니고 있는데 평관운이 온건 아니잖아.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평관운이 있는데 정관운이 온 거는 긍정적으로 이제 볼수 있잖아. 그 상황이 어떻든. 그런 거는 여기는 힘든데 거기는 좀 편하다고 하는데 월급이 좀 작아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요, 말아요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줘라. 기토 일간이, 어쨌든, 이 십성으로 정관이라는 거는, 오행으로도 그렇고, 이게 있으면, 고민할 거리가 없지. 이게 있으면. 병화가 있는 기토는, 예?
저 감옥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상황도 생기겠지만 이걸 알고 받아들이는 거고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의 차이야. 그러니까 미리 알면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거지. 이게 이게 제일 좋은 거지. 이거는 이것도 관인 소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실속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정관 정인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죠? 기토가 정관 정인이 있는 거하고 정관 편인이 있는 거는 틀리다고 여러분. 정관 정인은 그 관을 치는 이 경금으로부터 경금이 관을 이 갑목을 치면 이거를 얘가 보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적당히 하는 거야. 반반 넣는 거야. 반반. 반반 치키냐? 반반 치키. 편인은 항상 반반이야. 반 잘해주고 그 잘해준 거를 반을 또 뽑아 먹어야 돼. 그 관에서 내가 진짜라니까요. 편인들은 항상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 하면 내가 갑목 정화하겠죠. 이것도 내가 어떤 거야? 그래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남자다 하면 온전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여러모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지. 여기는 좋아하는 것까지 되는 거고 여기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야. 사랑은 100%가 아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참 웃긴 거야. 남녀관계가 뭐 꼭 100% 사랑을 해야 되냐. 반반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 관계라는 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기대를 걸면 실망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지. 정인들 이놈의 새끼들. 아 이놈 새끼들이 아니지. 내가 정인이잖아. 나 진짜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했다니까. 왜 나를 낳았냐고. 진짜 힘들 때. 도대체 나를 왜 낳았냐고. 그 어머니, 그 말, 못, 박히겠죠? 정인들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실컷 엄마 그 거시기 다 부려먹고. 네. 아이고. 진짜 옴살바 못 자무지 사다야 사바하다. 편인이 좋은 점이 많아요. 편인. 그러니까 사랑 받을 사람이 아니라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편인은 사랑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편인. 기능성이 좋잖아요. 이게 봐봐요. 이게 오히려 운이 요거 가지고 요거 운 운하고 요거 한 운하고는 좀 틀리지. 요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운을 써먹을 수 있는 글자잖아. 그죠? 음권 글자잖아. 이건 양권 글자잖아. 어울리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대외적으로 뭐 마치 이런 거지. 실속은 여기가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대외적으로 좋은 것일 뿐이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사주에 어떻든 이 글자가 있는 사람은 아주 반전 포인트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거에 재극인이 됐었잖아. 더더군다나 올해만 해도 이게 재극인 하면서 재생사를 한 거잖아. 재생 살만 나는 것도 힘든데
이게 같이 1 플러스 2 불로 그냥 제극인까지 한단 말이야.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아닌데 재생산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나 힘 안 들었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 물어보면. 근데 제극인 재생산 된 사람한테 힘들었네요 하면 하 이런다니까. 마음까지 다친 거거든 이게. 동공적까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주 공부할 때 운에서 재성이 있는데 비겁이 와가지고 사기당하거나 그죠? 비겁한테 돈 뺏기는 운만 힘든 눈이 아니야. 오히려 그 비겁한테 돈 뺏기는 운보다 재생 살 눈이 더 힘들어요. 이건 돈을 강제로 줘야 되잖아. 억지로. 그러니까 뻔히 눈 뜨고 돈 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모르게 확 잃어버린 거잖아. 그러면 에이 손해봤다 치자, 에이 그냥 잃어버렸다 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 같은 돈 주는 거야 완전히. 아니지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실컷 써가지고 또 주는 것도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돈을 내치는 거단 말이야. 비겁한테 뺏기는 거는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실컷 고생해가지고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뺏기는 거하고 에? 가만히 멀쩡히 놔뒀는데 누가 그냥 훔쳐간 거하고는 틀리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운의 강도도. 그러니까 기토가 이 힘, 재생살 제국인 이거 있는 사람들. 그죠? 근데 내년 되면은 어떻게 돼요? 관인 소통이 되는 거잖아. 확 사는 거지. 완전 반전이지. 다만 그 상처는 그죠? 요 올해 상처는 내년까지 가야 내년 지나야 아문다. 이해되죠? 내년 지나야 아문다. 다만 올해하고 내년은 틀리다. 이거 있는 사람은 됐습니다. 이 무토는 그냥 후원자야, 후원자.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음간의 겁재. 을목이면 간목. 그죠? 신금이면 경금. 이런 것들이 기토면 무토. 이런 것들이 이거 다 계수면 임수. 음간 입장에서 이 양간 겁재들은 다 도움이 되는 글자들이야. 단지 겁재라 가지고 쟁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실제 힘이 돼 주는 사람들이거든. 그죠? 을목 입장에 이게 생기가 돼 주잖아. 기둥이 돼 주고 이렇게 감고 올라갈 수 있느니. 이거는 상품이 금이 있어야 상품이 되지. 원료가 되는 거잖아. 자재가 원료가 되는 거. 여기는 개간된 땅도 산이 있어야 개간된 땅이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이거 물이 원천이 이거잖아. 큰 물이니까. 그러니까 비겁, 음간의 겁재는 이거 겁재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야. 근데 양간의 겁재는 책임을 져야지. 맞잖아. 갑목 입장에서 을목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양간은 이 평관 칠사를 합산시켜줘요, 이 음간은. 그 평상시에는 늘 침인데, 갑목이 탁 해가지고 딱 있는데, 을목이 막 칭칭 감아가지고, 막 갚아 하는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태풍 올 때 안 쓰러지잖아, 을목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무토는 큰 문제 없지. 무토는 근데 이제 기토 입장에서 작년에 무토는 나쁜 짓 했지. 이거 봐봐. 무게 앞에 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좋고 나쁨은 근데 크게 봐서는 은간 겁주는 뭐 내가 그 금전을 양보하더라도 나중에 그 양보한 대가는 받는다 이런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릇이거든. 음간 입장에서 양간 겁재가 있으면 그릇이 큰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료가 있는 거잖아. 을목 입장에 갑목이 있는 거고, 신금 입장에 경금이 있는 거고, 계수 입장에서 임수가 있는 거고, 원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릇이 그만큼 커지지. 내가 확장시키려고 할 때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문제는 이제 내년에 이건데, 이 경영. 이걸 때리잖아요. 왜? 기토 입장에서 정관운이 왔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이게? 나쁜 눈이요? 좋은 눈이요? 이거 있는 사람들. 관을 치는데. 좋은 눈이 나쁜 눈이야. 얘 입장에선 좋은 눈이에요, 저게. 근데 진토 입장에선 나쁜 눈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진토가 뭔가 갖다 온 거잖아. 뭐 가져온 거잖아. 너 나무 심으라고 준 거잖아. 기토 입장에선 좋은 거잖아. 그걸 이용한다니까? 저 갑목을 이용해 먹은 거 아니야. 따로 뭐 빼돌리거나.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상관경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시비 구설이 따르는데, 내가 당하는 게 아니잖아. 거꾸로 만약에 기토가 갑목이 있는데 경금문이 와서, 이건 운에서 얘를 때려본 거잖아. 이건 안 좋은 건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토가 경금이 있는데, 갑목이 온 거란 말이야. 얘가 아쉬울 게 없어. 저걸 때린 거야. 그러면 누가 다치느냐? 이 갑목을 가지고 온 진토가 다치는 거야. 맞잖아. 해결사잖아. 해결사 역할을 한다고. 근데, 남이 피눈물 나지. 나는 승리를 했는데 남이. 그러니까 남의 희생을 위한, 나의 잘 되는 과정 같은 거야, 이게. 이게. 응? 아, 실제 상담해보면 돼. 이때 좋았대, 자기가. 해결사 역할을 했대요. 근데, 이런 말 하면 겁나 싸가지 없는 거야, 애가. 상담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그때. 선생님, 이 운이 저한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벌써 상관, 경관 때리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겁니다. 아니, 왜 주변에도 좀 그런 사람 없나? 똥이 더러워서 피어지 무서워서 피우는 게 아니잖아. 진상들 있잖아. 아우, 쟤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거. 그거, 이거 있는 내년 운에는, 객체가 이게 피해를 보니까, 응? 엮이면 안 되겠죠. 또 일간 주변에 많다며. 그거 보라고. 그러면 잘 얘기해주고 나한테 뒷담화 깐다니까. 그런 거요. 봐봐, 그럴 것 같아요가 본인의 신기란 말이야, 그게.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잖아. 그런 직감이 본인한테 있다고. 그 자신들이 그런 줄이 있지. 그런 기가 딱 있다니까, 그게. 예리하다니까, 그런 조짐이. 자신들 내가 얘기했잖아. 자기 사귀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 살짝 사귀었어. 근데 내가 그걸 모르는데 딱 남자친구 얼굴 보는 순간 이상하게 열받는 거야.
그 사신이요, 그게. 이상하게 열받아. 너 털어놔봐. 뭐 잘못한 거 있지? 딱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촉이 보통 촉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마치 이게 수박이다 하면 수박에 다 칼질해가지고, 왜 수박, 요렇게 칼질해서, 예?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쇠모로 해가지고, 칼질해가지고, 쏙 해가지고, 여기서 알맹이 뽑아놓고 탁 닫아놓는 거야. 그런 거 잘할 수 있다, 이거. 갑기압으로 가지고는 왔는데, 살짝 기스내는 거야. 아니면 살짝, 저, 빼돌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에? 장부는 딱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 거라든지, 뭐. 어떻든, 편법의 유혹. 그러니까 편법의 유혹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 기토 입장에서는 해결사거든? 마치 이런 거잖아. 저 돈 떼먹고 도망간 인간, 응? 잡아주고, 수수료 받는 거잖아.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해 본 거야? 잡힌 놈. 잡힌 놈. 근데 그 잡힌 애가 만약에 소상공인이다 이거야. 여러분. 그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일꾼이 가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받아낸 거 아니야.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아주 나쁜 놈을 잡은 게 아니잖아. 좋은 놈을 잡아 조진 거잖아. 그죠? 응. 그러면 그런 걸 가진 사람이 물으러 왔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아니,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상담하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상담원 온 사람이 우선은 고객 제일주의잖아. 고객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적당히 해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선악이라는 게 없다니까. 필수라는 거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예 말고도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올 수는 있어. 근데 뭔가 꼬르는 건 있다는 얘기지. 그잖아. 자연물상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아주 건전한 거잖아, 이게. 아, 여러분, 이게 만약에 데모는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헌 애가 있다 하면 그거 어떤 거야, 그거. 그것도 정의가 되는 거잖아. 뒤집어 엎는 거니까. 벽값 헌 거 아니야. 벽값 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입장에서는 욕을 항상 봐야 되겠죠. 이게 이거를 때리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무식하게 때렸느냐, 그죠? 이게 칼이 되느냐, 주사기가 되느냐의 차이야. 인성이 있고 없고는, 그죠? 그때 달라지는 거지. 이 뭐 신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좀 이게 요거는 요게 그 아까 수박 짓하는 거야. 요거는 수박 그런 거 아니고 요거는 홀라당 먹어놓고 아 오다가 수박 깨져가지고 버렸어요 하는 거고 이거는 탁 해가지고 먹는 거고 그런 느낌인 거고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 뭐, 이 진토가 임묘시켜버린단 말이야. 이거를. 그럼 또, 정제. 기토 입장에서 임수는 정제니까 돈 들어갈 일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돈 들어가는 액수하고 관이 들어오는 효과하고 어떤 게 더 비싼 거냐 이거지. 관이 들어오는 게 더 비싼 거잖아. 아, 좋은 남자 만나려고. 뭐 어떻게 해? 중개비 준 거잖아. 그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뱉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친구가 소개시켜
주는데 밥 사라 하는 거 아니야. 에? 남자 친구 데리고 간 거 아니야. 홀라당 눈 맞아본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하는 거지. 얻어먹고. 개수는, 그러니까 어떻든, 이거는 이제, 개묘년에 관살 혼자 보면서 재생살까지 이루어졌던 거니까, 어? 갑진년에도 일정 나가는 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뭔가 돈 빌린 거를 계속 집어넣는다거나 하는 게 생기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요거는 뭐, 그냥 이거는 정관이니까 그냥 재생관이거든. 재생관인데 진월이라서 문제인 거란 말이야. 진월이라서. 다만 이제 진월인데 지지에 자수가 있거나 신자가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살아나요. 이게 또 살아난다고 이게. 그런 게 있지. 이제 자가 있고 내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 이게 자월 신금. 진놈이 이게 완성되는 거거든. 이게 완전히 신자인 수고 확실하게 짠 거거든. 짠 건데 어떤 거냐, 수가 강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여러분, 만약에 인옷을 화국이다 하면 불이 엄청나게 커졌네가 아니라, 인옷을 화국이 완성되면 어떤 거냐면 오래 타겠네, 오래 가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엄청나게 커졌네가 아니라,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합의 끝글자가 온다는 거는 유지를 하는 노하우를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뭔가 지금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뭐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뭐 이런 패턴인 거야. 그게 끝까지 해본 거니까. 아니, 뭐 신자진이다 하면 신자진 해봤잖아, 운에서. 그러면 그거 어디 안 가잖아요. 그거 딱 그 끝하면 그 노하우가, 했던 노하우가 그냥 싹 사라지나? 사람 노하우가 싹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더더군다나 격으로 월지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노하우로 남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노하우로 남는 거야, 그건. 어디 안 가. 뭐, 왜 이런 경우도 있잖아. 뭐 하다가, 한참 하다가, 예? 중국집 하다가, 명리했어. 그럼 중국집 할 일 없잖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월지로 만약에 중국집을 하다가 했으면 다시 중국집 해야 돼. 이를테면 중국집 관련업을 해야 돼. 중국집이다 하면 크게 놓고 보면 음식점이잖아. 그럼 그거 그만두고 다른 음식점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음식점 했던, 굳이 중국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었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거지. 그런 얘기지. 근데 이제 그 애정으로 보면 이게 애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년에 기토가. 애정으로 보면 요거는 요렇게 해석하면 돼. 요거는 이성이라고 했잖아. 이건 감성이라고 했죠. 그랬죠? 임수 개수가. 그러면 요거 있는 사람들이 요걸 쳐다보면 그러겠죠? 더 잘 써먹겠죠? 여기 그러니까. 아, 유부남이다 하면 얘가 잘 써먹겠죠? 얘는 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정말 좋아. 쟤가 나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야. 아이, 그럼 나도 좋아. 근데 마누라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수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개수가 습이잖아, 진월에. 그러면 울고불고 한다고. 임수는 그러다가 만다고 요.
이렇게 있으면서 막 이런 조합들을 잘 봐야 돼. 뭐 만약에 개수가 있는데 뭐 무토가 또 있다 하면 그러다 또 많은 거 아니야, 다른 글자에. 그러니까 정관에 있는 글자들을 이렇게 그 십성적으로든 오행적으로든 그게 조화를 이루는 게 십성조합이라는 거야, 그게. 그게 이제 그 조합을 이루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게 이제 십성하고 격국 공부할 때 그런 조합을 배운다고. 내 강의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건 이제 천간이고 지지로는 간단하게 봄. 저번처럼 여름, 가을, 겨울. 임묘진이죠. 사오미, 신유술. 갑진년이다. 어쨌든 이게 봄이죠. 그러면 봄생은 이게 용신운이다. 그죠? 용신이 뭐라고? 의무라고 했잖아. 응? 사령, 당령. 의무야, 의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아까. 봄에 농사 지었는데 바빠가지고 완전히 힘든 거야. 해야 돼, 말아야 돼? 끝. 그래, 그래야 된다고. 임묘진, 오케이?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이게 분간이 되는 거지. 이게 정관이다 하면 요거는 혼잡이 아니잖아. 그죠? 요거는 혼잡이란 말이야. 그거에 따른 해석이 좀 틀릴 뿐이야. 요거는 그냥 눌러 앉는 거고, 이것도 그러니까 임묘진이니까 눌러 앉아야 되잖아. 근데 관살 혼잡이다 하면 힘든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통으로 생각하지. 이걸 디테일하게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또 괜히 나눠가지고 저게 직장이 옮기는 거예요? 뭐 많은 거예요? 하면서 막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냥 봄에 씨 뿌리고, 개가 오고, 힘을 나면 힘들다야, 힘들다. 근데 그게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는, 이런 뭐, 진진형 뭐, 이런 거, 크게 따지지 마. 이걸 막, 또, 보급현상이 일어난, 일을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 힘든 거. 근데, 팩트는 뭐야?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런 생각하면 하겠죠? 이거 뭐 아무것도 도움 안 되고, 이거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인드에서 그 생각을 해봐. 버틸 거 아니야. 당연히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 상담해 줄 때도 그런 거잖아.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것도 봄이라고 했죠? 이건 노하우인 거지, 노하우. 여름에는 이거 쌩 고생하면 여기는 좀 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번에 원령 설명할 때, 원령 설명할 때,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봄운이 오면 어떤다고? 이봄 자체에서 얘 노하우를 산다고 했잖아. 기억나? 그런 거요. 왜냐? 크게 놓고 보면 관인소통이잖아. 관인소통. 그죠?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여기 와서 일래줘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화월이 제일 낫죠? 뭐 여기도 이제 변동이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야, 너 거기 그만두고 저기 가라. 오케이? 격각이잖아, 이게.
신자진 인호설 이런 거지. 예, 이건 이제 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력직이잖아, 경력직. 그쵸? 경력직이잖아. 봄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죠? 잘 봐봐, 봄은. 그 여름 되면은 목생화로 경험을 많이 한 거잖아. 많이 한 거라 그래서 경력자라고 하는 거야.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본인 몇 월 달에 태어났어? 그럼 경력자라고. 노려놓은 거라고. 열심히 사는 거고. 양력 8월이면 신월이잖아.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거 여기서부터는 프로. 여기서부터는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추어. 미는 완전 노련하고 숙련된 거라고 했잖아.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게 맨날 계절 공부할 거니까 아주 막. 그 지금 잊어버려도 돼. 나중에 계속 배울 거니까. 요거는 속에 능력을 얘가 사가지고 뭔가 도와주는 패턴이 되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뛰쳐나갈 수도 있는 거라고. 그치? 그게 틀린 거야. 이건 내가 좀 주도적으로, 근데 이제 어떻든, 이런, 그, 신예술생은, 이게, 정관을 봤으니까, 금이 목을 본 거거든. 이게, 뭐 좋게 얘기하면 정의로움인데, 정의로움, 바로 세움, 이런 거에, 바로 고침, 이런 건데, 시비가 붙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바로 잡든, 해결을 하든, 그 과정은 뭐야?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거는 얘하고의 관련이겠죠? 그죠? 맞잖아. 얘가 시끄럽게 만든 거잖아. 뭐, 이를테면 이런 거야. 6월에, 기토인데 정화가 있는데 얘가 온다는 건 얘를 임묘시켜버린 거잖아, 얘가. 진토가 유금을 임묘시켜버린 거잖아. 그럼 월지가 직업이다 하면 식신을 임묘시킨 거 아니야. 밖으로 때려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고용청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기는 거지. 이해 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봐야 되겠죠. 뭐 아주 간단하게 해서 그냥 용띠인 거야. 진짜 그래. 용띠가 그런다니까. 아 그런 거 한두 번 봤냐고 내가.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거의 그런 기운들이 들어온다니까. 운에서 들어오는 거. 뭐 대운에서 배우자 딱 할 때 대운 그 띠를 그대로 만나는 경우도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이제 스토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든 가을생은 뭔가 이런 존재가 나를 열받게 하거나 내 사회적인 위치를 열받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내 사회성을 열받게 하는 상황인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야? 항상 상관, 정관이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이걸 정인으로, 그렇죠? 이걸 재성으로, 재생관 해가지고 이걸 살리든지 이 정관을 상관으로부터 정인으로 이걸 조절하든지. 그러면 사주에 재성이 있거나 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지? 이런 생들은. 그러면 이제 이게 금극목이다 하면 시험, 뭐 합격,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진급,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거는
인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재성이 있어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참. 내년에 조심해야 될 글자들이, 그, 갑진 년이다 하면, 이 진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 글자가 이런 글자들이란 말이야. 그쵸? 요거는 이제 성패 여부를 이제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요 육친, 궁성. 오케이? 이게 진유합, 이게 묘, 이게 월지면 식신이 임묘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재성이 임묘되는 거잖아, 기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일간 대비로 유금하고 해수를 어느 궁성에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십성으로 봐서, 저 진토로 인해가지고 저게 임묘되는 현상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살펴야 된다는 거지. 해석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들, 12운성으로 자꾸 임묘운이면 막 죽어요? 세상 다 끝나듯이 해석한다니까. 그러지 않아. 저런 게 있으면 저걸 또 해결나 해주는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 없으면, 찾아. 아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내 인생인데. 찾아야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넉넉히 있을 거야. 그, 근이 강한 사람들은 찾아. 근이 약한 사람들은, 합니다. 못 찾아. 찾아주세요. 이러는 거야. 원진. 이런.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저 진토로 인한 거고, 그 진토가 이러면은, 그, 뭐, 사주의 다른 글자로 저 진토한테 어떻게 대하고, 막 이런 것들은 항상 이게 스토리를 짜봐야 돼.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 여러분들. 사주를 해석을 하는 게. 예. 그거는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창조입니다. 창조. 마치 작가가, 오케이? 작가가 자기만의 색깔로 글을 써나가는 것 같은 거야. 여러분, 답은 없어. 근데 그게 멋있는 거지. 오케이? 이 명리 또한 그런 거라. 따라오지 마. 자기 색깔로 가라. 골프도 그러더만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쫙 그 기본기 딱 따진 다음에 자기만의 그 프로골퍼들 딱 치는 거 보면 자기만의 색깔인 거야. 딱, 그, 치는 거 보니까, 어이씨, 나 배운 거하고 좀 틀린 거야, 이게. 그, 내가 해보니까, 조금은 알겠는 거야, 이게. 아, 이것 또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명리도 그렇다고. 불교도 그런 거야. 부처님은 얘기를 했을 뿐이고, 각자 소화하는 거는 자기 몫이다, 이거지. 그 진리요, 그게.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요. 그래야 재밌고. 그래야 살아있는 명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딱 요 앞에는 지금 그, 저 뭐냐, 골프 처음 배우러 와가지고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세요. 하다 보면. 응? 응용도 하게 돼. 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응용도 하는 거야. 자기 폼 잡는 거야. 자기 폼을. 좋은 프로한테 배워야지. 나쁜지 좋은지는 잘 모르거든. 자,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 재생관으로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야. 요 축진파도 좀 별로지. 축진파도. 여기. 그까지 다 해석할 필요 없어. 뭐, 축중에, 뭐, 신금이, 뭐, 축진하면, 이게 뭐, 식신을 임묘하고, 뭐, 그렇게 해석하지 마. 그냥 불편하다. 오케이? 불편한데, 어떤 거야? 기토 입장에서 이거는. 월이 이거면. 겨울에 태어난 기토잖아요. 겨울에 태어난 기토가 봄에 겁나게 힘들지.
맞잖아. 재생산 형국이니까.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보상이 또 없다 그래? 응? 아니,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기토가 먹을 게 없잖아. 그치? 근데 가을, 여름 되면 좋잖아. 그러니까 겨울에 추운 동토가 여름 되면 날씨가 풀릴 거 아니야. 풍요롭겠죠. 봄에서 힘들어서 자라가지고 기토가 풍요로워지는 거냐. 그거 잘 사는 거야. 어. 기토가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다 하면 동토에서 태어난 거잖아. 그럼 처음에 고생하겠지? 응? 겨울 지나고 봄까지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여름 되면 어떻게 돼? 고생 끝이잖아. 어. 다 그래, 다. 모든 게. 응, 계절로 보면. 그런 거예요. 어. 겨울에 태어나도 다 자기 그 것들이 있는 거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운에서 사람, 이게 뭔가 잘 되고 안 되고, 뭐 돈 얼마 벌고, 뭐 합격하고 이런 거를 별로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런 거를 운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운이 좋다, 나쁘다는 어떤 거냐면, 기분. 그거 한단조습이거든. 돈 많아봐. 돈 많은데 겁나게 짜증나는 지금 기운이다. 좋아? 좋다고 안 한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거예요. 저번 옛날에도 얘기했잖아. 100억 가지고 싶다. 100억 가졌어. 그거 얼마 오래 못 가요. 그거 이미 가진 거 아니야. 한 6개월 되면 가졌다는 것만 있지. 그냥 그 기쁨이 없는데 들어온 기쁨은 없어. 근데 짜증나잖아. 그러면 인생이 지옥 같다니까 또. 이런 것들을 불과해서 엄청나게 부처님이 얘기한 거야, 이게. 응? 그럼 또 이런 얘기 한다, 또. 안 가져봐서 그런 소리 한다고. 가져봐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거지. 아이고, 인간들 군상이. 항상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이 좋다 하면 그냥 좋은가 보다. 싫다 하면 싫은가 보다가 아니라 내 기준에서 뭔가를 싫고 좋고 이 공부는 그런 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운 좋다 하고 듣고 이제 손님이 온 거야. 그건 다른 사람 얘기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잘 보는 사람이 뭐 30년 뭐 50년 된 사람이 상담해 주니까 하면 아 그러면 그래요? 이런 게 아니고 나만의 색깔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기본기는 근데 갖춰야지. 그지? 다른 거 없어. 기본기만 갖추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명리가 그런 겁니다. 꼭 그거 맞추려고 하지 마. 논리적이고 이치에 합당한 거. 그러면 됐지. 다만, 모르고 막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지는 말아라. 모르고. 정말 배울 게 많다, 이런 거야, 이 공부가.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떨 때는, 아, 이 정도였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알았다 했는데, 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또 있나? 에이, 없겠지. 또 있어. 진짜야, 그건. 계속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럼 이런 얘기 한다고, 아, 저 별로, 그게 아니라, 그게 인생인 거야. 실제 그래요. 사주 카페에 딱 보면 1년 공부한 애하고 막 2, 30년 공부한 애 딱 가가지고 손님 반응 보면 1년 공부한 애가 더 나은 경우도 많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 내가. 내 성질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나훈아처럼 그 나이
그 나이 돼서 터득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예? 나훈아가 80 넘었죠? 그때 돼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깨달아서 지금 노래 부르고 앉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돼서 지금 젊을 때. 근데 그 자연의 이치다 또 딱 늙어가지고 딱 죽을 때쯤 되면 깨닫는다 그 인생을. 그렇지. 기본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공부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